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넵튠 살펴볼 거고요. 지금 오후 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죠. 근데 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장이 그냥 아주 그냥 네,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장이 안 좋은 건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장이 좀 흔들려 주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시장이라는 건, 시장뿐만 아닙니다, 뭐 종목이랑 빗대어서 볼게요. 넵튠 이때 상승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급하게 빠지죠. 이게 원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렇게 쭉쭉 빠지거든요. 근데 좀 흔들리면서 가면 어때요? 네이버 같은 거 어디 갔어? 자, 음봉과 양봉이 번갈아서 뜨죠.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빠져 떨어졌다 하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흔들려야 좀 흔들려야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 고공행진, 이거는 사실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훨씬 안정적인 흐름이니까 너무 그 일일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갈 녀석들은 갑니다. 장이 무너져도 장이 무너져도 갈 놈은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뭐 어제 제가 영상 찍은 뒤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길래 오늘 좀 기대를 했어요. 근데 뭐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빠지면서 오늘 5%까지 빠져버리니까 사실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날 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넵튠. 맨날 이 밑바닥에서 놀다가 그래도 상승이 좀 나아졌는데,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조금 좋은 상승폭 맞이해서 이제 뭐 매도를 한번 하셨을 수도 있고, 최근에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갈려나. 아니, 크래프트 상장은 곧 하는데. 그래서 지금 주말간에 어떤 동향을 보이고 월요일날 장 상황이 어떻게 좀 변모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폭까지 오히려 좀 기대해볼 법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리고 좀 말을 좀 더 해보자면, 요즘엔 그 NC소프트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 말인즉슨 조금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근데 그 이제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원액이라는 게임이 이제 점점 좀 관심을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치자면 앞으로 조금 영원액이 뭔가 좀 잘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심증 정도는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이런 그 시장 상황이나 그리고 넵튠, 카카오 게임즈의 카카오의 어떤 마케팅 기법,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 영원행위가 한때 스트리머들이 굉장히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늘고 시청자 수도 굉장히 확 늘었을 때가 있어요, 꾸준히. 근데 그게 사실 뭐 최근에 뭐 업데이트 몇 개로 이렇게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잘 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 되게 신선했거든요. 빛강선 씨라고 막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넵튠 아직까지 반등 기회는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어제 웨인 좀 들어오고 기관이 좀 나갔는데, 아, 이제 웨인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관이 좀 들어와줘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나마다 또 양매도 장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앞으로 꾸준히 넵튠 살펴볼 테니까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언제든지 댓글, 질문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투자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쭉좀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한번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여기 그 단타 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